아주 귀여운 핑크 컬러도 너무 이쁘잖아요. 뿌리를 갖고 싶긴 했어요. 되게 묘하게 세련된 핏으로 연출이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뭔가 달라진 거 없나요? 제가 카메라를 바꿨어요.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한번 바꿔봤는데 카메라가 제 미모를 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선명하고 정확한 색감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념으로 오늘 첫 영상은요. 아, 요즘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귀찮잖아요, 뭐든지. 그래갖고 휘뚤마뚤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 휘뚤마뚤템이지만 정말 센스있고 또 예쁜 그런 아이템, 제가 또 전문이잖아요. 오늘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 요즘에 여름 상반기 세일 잔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W컨셉에서 상반기 최대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에코너 제품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품절 전에 최대 혜택가로 예쁜 옷 득템할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유심히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장 제일 소개를 하고 싶었던 원피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진짜 컬러감부터 제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제가 또 약간 이런 컬러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셔츠 스타일의 스트라이프 재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지만 또 막상 입으면 실루엣이 또 은근 예쁘다. 이렇게 보면은 소재가 굉장히 얇고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여행가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우리 주말에 나들이 갈 때 살짝 포인트 줘서 입기도 굉장히 귀여운 원피스예요. 저도 이거 입자마자 뭔가 와, 놀러 가야겠다라는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치마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여름에 또 바람 되게 많이 불면은 뭐 살랑살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옷이 딱 붙으면서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또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속에 치마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엄청 시원한 또 쉬폰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런 디테일 뭐야. 만지기만 해도 되게 시원한 쉬폰 소재여가지고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제품은 이렇게 탈부착 카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러블리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얘를 좀 추가로 이렇게 입으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조금 더 깔끔한 무드로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떼고 입었습니다. 퍼프에 있는 볼륨이 되게 시원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도는 여름에 톡톡한 느낌으로 포인트 줘서 입기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템이다. 그리고 보니까 여름에 트위드도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또 제가 활용도 너무 좋은 여름 트위드 셋업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모델 착용컷이 너무 예뻐서 저 진짜 이거 꼭 입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제품인데 색감 좀 고민하긴 했어요. 근데 여름이니까 약간 시원한 느낌으로 이런 쿠앤크 재질의 컬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제품 이렇게 보면은 체크 패턴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진하고 엄청 큰 체크 패턴은 잘 안 입어요. 저랑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잔잔하고 은은한 체크 패턴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체크라기보다 그냥 약간 쿠앤크 재질이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건데 저는 트위드 볼 때 이런 단추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약간 이런 단추가 좀 별로면은 옷 퀄리티가 확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트위드는 진짜 받아보고 단추만 계속 볼 정도로 단추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보통 트위드 하객이라든지 조금 특별한 날에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넥에다가 쇼츠 스타일이어가지고 캐주얼하게 코디도 정말 잘 어울렸고요. 셋업으로 입었는데 과한 느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출근룩으로 입어도 될 정도로 깔끔하면서 세련된 핏. 그리고 딱 보면은 핏도 군살만 딱딱 예쁘게 가려주는 핏이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아웃포켓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예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휘뚤마뚤 후르륵 입고 나가는 원피스 찾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바로 이 제품을 제가 또 추천을 드릴게요. 분위기가 정말 마린하죠? 딱 봤을 때 카라가 세일러 카라인데 유치하지가 않아요. 되게 묘하게 세련된 핏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라 부분 살짝 니트 재질. 스커트 밑단도 보면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래서 조금 더 모던하기도 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플리츠가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갔더라고요.
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세련됨이 좀 묻어나면서 되게 꾸안꾸스럽게 정말 데일리로 입기 진짜 좋은 원피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허리에는 약간 이런 끈이 있어서 라인 조금 예쁘게 만들어서 입을 수가 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흘러내리는 핏이 너무 멋지게 탁 떨어져서 이런 거 끈 없이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또 주머니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렇게 에코너 제품 3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지금 최대 세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혜택가로 한번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 블라우스라고 해도 진짜 꾸안꾸스러운 블라우스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찾았어요. 요거입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이 컬러도 같이 쟁였는데 이 제품은 처음에 오면은 완전 박시에요. 이거를 다 여러분이 스트링을 조여가지고 여러분 핏에 맞는 옷으로 만들면 되는데 약간 빠스락빠스락 거리는 코튼 소재거든요. 나일론은 아닌데 입었을 때 나일론 소재처럼 약간 좀 간지나는 핏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예뻐요. 약간 미니멀한 코디랑 정말 잘 어울리는 소재고요. 넥라인 뒤에 이렇게 단추가 있거든요. 이거 안 풀면은 이렇게 입을 때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입는 거 추천을 할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쇼핑몰 사진만 보고도 완전 데일리 딱인데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확실히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또 그냥 되게 러블리한 치마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대성공이라 완전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다가는 이 치마를 한번 같이 코디를 했는데 여러분 저의 이즐리 스커트가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봄부터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좀 늦었어요, 생각보다. 제가 여름 때 되게 새틴 소재의 스커트를 자주 입어요. 근데 뭔가 길이가 다 애매한 거예요. 너무 미디거나 아니면 또 너무 짧아서 부담스럽거나 그래서 딱 무릎 위 정도 기장이 되면서 뭔가 캐주얼하게 그냥 티셔츠에도 같이 입을 수 있을 만한 스커트를 꼭 만들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키장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입는 사이즈인 스몰만 내려다가 진짜 스토리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이즈 더 많이 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X스몰, 스몰, 미디움 같이 만들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새틴 스커트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옆에다가 요즘 또 트렌드라는 이런 리본을 넣어봤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로 같이 묶어서 착용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양 옆에다가 리본을 만들어서 착용을 해도 돼요. 그냥 착용하면 이렇게 양옆에 둘 다 리본 달린 거. 거의 반투명 재질의 속치마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비침 걱정은 크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도 약간 이런 거 입을 때는 살색 네모 팬티를 입긴 하지만 진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비침 걱정 많이 없이 입었던 이런 스커트다. 그리고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자습 제품이고 진짜 완전 휘뚤마뚤템이긴 해요. 제가 평소에 슬리브리스를 잘 안 입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스타일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려야겠더라고요. 얘는 약간 이런 제품이고요. 슬리브리스 타입이지만 이렇게 프릴처럼 살짝 세미 반팔 느낌 나게 러블리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 소재감은 아까 그거는 바스락이었지만 얘는 뭔가 바그락? 자그락? 진짜 가벼운 소재예요. 그냥 이렇게 휘리릭 날아다니는 그런 소재고요. 나는 여름이어도 너무 컬러풀한 건 좀 부담스러워, 너무 화려한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딱 깔끔하면서도 뭔가 포인트 있게 되게 잘 입을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매한 티셔츠 중에 제일 성공템, 핏 너무 예뻐요. 일단 이런 핏이고 제가 평소에 포멀한 반팔 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오버핏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버, 박시핏의 반팔 입으면 약간 덩치가 좀 있어 보이는 체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 딱 보면은 엄청 얇고요. 흘러내리는 핏이 차르르 야들야들 약간 떨어지는 그런 반팔 티여가지고 이거 입으면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쁘더라고. 대신 조금 단점은 아무래도 소재가 좀 얇고 너무 야들야들하다 보니까 하루만 딱 입어도 옷이 조금 금방 낡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쿠폰이라든지 할인할 때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기분 좋게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치마랑도 잘 어울리고 이런 화이트 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여름에 기본 반팔 박시한 거 찾으셨으면 저는 이거 추천할게요. 저랑 커플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음에 쏙 드는 가방을 찾았는데 요즘에는 핸드백을 좀 많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확실히 바리바리 스타들이 많아졌나 봐. 되게 큼직큼직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가방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특히 코스 이 구름 가방이 좀 예쁜데 이것도 너무 많잖아요. 또 제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뭔가 더 예쁘고 특별한 제품을 찾다가 발견을 했어요. 사실 얘네들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데긴 한데 이제서야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크로시안트 가방이고 리본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엮어져 있는 그런 미친 디테일의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미라벨 쇼룸에서 봤었는데 그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제품이 다 막 리본이고 막 리본 끈 있고 하니까 과해 보였었는데 요즘 또 트렌드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과해요. 그냥 데일리스럽게 티셔츠에다가 그냥 긴 바지 하나 입고 이걸 딱 들면 오히려 코디가 완성이 되는 느낌이지 과한 느낌 하나도 없다. 화려한 거 절대 없다. 그리고 가방이 무겁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되게 탄탄해서 물건 좀 넣어도 막 핏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는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 핑크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저는 데일리스러운 이렇게 컬러를 고르긴 했는데 또 구매를 한다면 이 핑크를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피치바스킨 마켓 제품이고 제가 내 돈 내 산으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브랜드에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주신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것도 약간 코스 스타일처럼 몽글몽글 퐁신퐁신한 가방인데 얘는 약간 이런 에그 모양? 에그백이래요. 그래서 매면은 되게 스타일리시하거든요. 크로시안트 가방도 저는 데일리로 되게 잘 들긴 하는데 이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미니멀하게 이 가방도 추천을 드릴게요. 크기감도 커서 웬만한 건 다 들어가요. 차 빼고 다 들어가. 그리고 얘는 수납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똑딱이로 하나만 있는 재질이고 안에 안감도 되게 새틴 소재여서 예쁘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행에도 너무 잘 들고 갈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귀여운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또 여름에 진짜 빠질 수 없는 템, 쪼리. 제가 이거 로우 클래식 쪼리를 갖고 싶긴 했어요. 예쁘잖아. 예쁘고 또 제가 로우 클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할까 하다가 사실 제가 쪼리를 진짜 잘 안 신어요. 저는 발가락이 세상에 다 노출되는 게 너무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쪼리를 좀 안 신기도 하고 그 발가락 사이에 끼는 것도 아파가지고 뭔가 자주 신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건 또 비싸가지고 이거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바이주벨이라는 쇼핑몰 제품이고요. 되게 귀여운 연분홍 컬러예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높이감이 있던 거. 이런 거 여행지 가서 신을 때 진짜 도움 되거든요. 그리고 막상 받아보니까 진짜 가벼워요. 제가 예전에 우퍼스를 신어보긴 했는데 너무 예전이라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되게 비슷한 정도? 크록스보다 좀 더 가벼운? 진짜 초경량이어서 발에 피로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여운 이런 딸기 우유 컬러 골랐어요. 그러니까 레이스 양말을 너무 잘 신으니까 이제 그냥 기본 양말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데서 이렇게 양말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비아리치 제품이고요. 이때 이 제품보다는 얘는 되게 쫀쫀한 레이스예요. 그래서 약간 덥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얘는 대신에 빵꾸 뚫릴 걱정은 없다. 이 제품은 엄지발가락 계속 뚫어가지고 신발 신다가 엄지가 뚫렸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얘는 그 정도 걱정은 없을 것 같고 더 오래 잘 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샀다는 거. 그리고 제가 좀 뒷북 느낌으로 구매한 게 이 모자인데 매장에서 피팅했을 때 좀 과해갖고 은근 안 쓸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했는데 남들 쓴 거 보니까 또 예뻐 보여. 아주 나쁜 심보죠.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고 이렇게 왕리본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구매를 안 했던 건데 막상 써보니까 멋진 거예요. 되게 편한 데일리 코디에다가 이거 모자 딱 하나 써주니까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진짜 살걸. 왜 괜히 뒷북 쳤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요 모자입니다. 제 생각보다 데일리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모자더라고요. 진짜 좀 패션적으로 쓸 수 있는 모자는 얼마 없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만족하는 소비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패션템이 아니라 향수. 오랜만에 향수인데 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에이딕트고 이건 더 퍼스트. 얘는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흔들어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화질 너무 좋다, 그쵸? 요거는
처음 맡으면 되게 첫눈, 겨울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맡다 보면은 되게 포근하고 청량한 냄새가 나서 여름에도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머스크스럽긴 한데 무거운 계열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약간 분리의 목욕녀 같은 느낌이 나서 최근에 땀나고 너무 덥잖아요. 이럴 때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은근 많이 뿌렸던 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릴게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휘뚤마뚤 템들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여름 트렌드는 좀 맥시멀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더위랑 냉방병 모두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